마다 저희가 하키센터 베니별로 경기장 베니별로 해서 베니별로 예 발생한 건을 아이스아레나 하키센터 이제 여기는 파크 내에서 막 잃어버리 그런 거고 이건 경기장 내에서 발생된 물건들 같아요. 여기도 뭐 굉장히 많죠. 지갑이라든가 뭐 현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다 따로 모아놔요. 아, 지갑 현금 따로요? 지갑 따로 놓고 현금 따로 놓고 또 이제 기금석도 따로 놓고요. 핸드폰이랑 그것도 따로. 지금 차키도 많아요. 이거는 차키인데 지금 계속해서 제가 찾아주고 있는 상태고요. 차키 이렇게 있고 이거는 다 이제 카드들. 카드들이 엄청 많습니다. 예? 주민등록증도 있네요. 네. 근데 이게 지갑. 지갑 외에서 발생한 거죠? 그쵸. 지갑 외에, 그렇죠. 지갑은 지갑대로 놓죠. 이거는 이제 핸드폰들인데, 이제 연락 오는 것도 있고, 또 이미 찾아서 뭐 대기한 것도 있고, 찾아줄 것도 있고, 그렇습니다. 연락 올 것도 있고. 그 평창 올림픽만 따로 이제 여기서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따로.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각 베뉴별이라든지 날짜라든지 뭐 보관 장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보관이 지금 현재는 어디 있다라는 것도 나와요. 이런 것도 있고요. 아 노트북도 있네요. 네 노트북도 있습니다. 와. 그런 것들도 있고요. 그리고 거짓말 이렇게 한 짝씩 이거 다 한 짝씩 이렇게 들어온 것들도 다 이렇게 들어와요. 한 분 한 분의 그런 분들이 그 잃어버리신 그런 심정을 헤아려서 다들 열심히 찾아주려고 자원봉사자들도 그렇고 저희 또 경찰청에서도 그렇고 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런 물건들이 있다라는 거를 아시고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보시기 힘드시다면 로스트112라는 www.rost112.go.kr 그거를 많이 이용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사진도 등재되어 있으니까 예, 확인이 쉽게 가능하시거든요.